산화 방지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 몸에 가장 건강적으로 타격을 주는, 건강면에서 타격을 준다는 말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기운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뭐예요?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결국은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활성산소가 하는 무슨 작용? 산화작용을 방지시키는 산화방지 물질. 예. 그래서 그게 그 산화방지 물질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데 물질로서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생기만 있으면 되고, 그 있는 생기에다가 산화 방지 물질을 보태줘서, 그러니까 이 산화 방지 물질이 충분히 섭취되지 않으면 생기가 잘 안 와요. 왜 그래요? 생기를 받겠다 그래 놓고 나는 맨날 뭐예요? 고기 막 먹어. 동물성 음식을 막 먹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생산해내는 활성산소를 내가 전혀 막아주지 않으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 몸에서 생기는 미토콘드리아 생기는 활성산소가 내 유전자 공격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산화방지 물질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채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산화방지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은 내 몸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이 모든 식물성 음식에 산화방지 물질을 풍부히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난 고기만 먹겠다.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 섭취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건 뭐예요?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집요하게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황을 나는 그대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쪽에서 어떻게 산화방지 물질을 섭취를 해줘야만, 그러니까 생기가 와서 기껏 회복시켜 놓으면 또 뭐예요? 또 이 활성산소가 와서 또 변질시켜버려요. 또 변질. 그러니까 그런 생기를 보내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식물성 음식을 선택해서 건강을 유지할 때 나는 생기를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뉴스타트 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이라나 그러면 그것만 믿으면 생기 준다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마련해야 돼요. 여건이 필요하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버리고서 노래를 안 불렀네요. 아, 한번 물어봅시다. 네.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어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자,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데 유전자를 보호하는 걸로서 제일 뭐예요?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건강을 보호하고 정말 치유를 도와서 내가 암세포가 되어도 유전자가 드디어 생기를 받아서 회복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얼마나 중요한 물질입니까? 그 가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로서는 에너지로서는 생기, 물질로서는 산화방지 물질. 제일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죠. 그러면 여러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 우리 병든 세포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러면 그거 비싸야 돼요? 싸야 돼? 싸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싸야 돼? 우리는 몸에 좋은 거는 다 비싸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싸야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아니면 아마 비싸게 해놨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고 그렇죠. 텃밭이시면 공짜로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먹는 우리가 먹는 어떤 물질로서 제일 좋은 게 산화방지 물질인데 그거는 막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막 세벨린 게 산화방지 물질이요. 네? 실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뉴스타트에 오셔서 배운 것 중에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생기야. 그러면 그거 굉장히 비싸야 되겠죠? 그거는요, 그 생기는 공짜야.
생기만 게 더 중요, 생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근데 그거는 공짜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공급을 끊어버리면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 생기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그게 죽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생기는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계속 생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항상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이런 거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죠. 아,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창조주가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끊임없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구나. 우와. 근데 이제 그런 진리를 발견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살아있는 거지, 생기고 뭐고 봤어? 이래서 안다고. 아시겠죠? 그런 거 없어.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 예수 믿는 자식들을 그냥 그 비꼬고 바보같이 어떻게 예수를 다 믿어? 뭐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신이 있으면 예수는 인간이라며? 인간이면 인간이고 신은 신이지. 이래 싸면서 이제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김형석 교수님 있죠. 그분이 그때 김형석 교수님이 아주 젊었어요. 그 제가 김형석 교수님한테 그 철학을 배웠는데. 뭐, 연세대학교 댕기면 다, 이제, 교양 과목으로, 그 철학, 첫걸음,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배우잖아요. 그때 과목 이름이 사상과, 인간과 사상이라는 교양 과목이었어요. 참, 제가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해. 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104세요. 근데 아직도, 근데 그 당시도 몸이 아주 약한 분이었어. 저 사람이 언제, 몇 살까지나 살까? 오래 살 것 같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 그분의 특징은 항상 뭐예요? 편안하고 고요한 사람. 그래서 강의도 아주 잔잔하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러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하면서 강의가 아주 잔잔한 물 흘러가듯이. 네. 저분 말은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친척이 되는 우리 동급생이 있었어. 의과대학에. 그 이름이 박영수야. 박영수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골려줬어요. 야, 박영수! 방현수! 그러면요, 내가 부르는 이유는 내가 먹을 목적으로 부른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 녀석이, 입이 컸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별명이 아프리카 토인이었어. 그 입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서, 상구야, 왜 그러니? 싱글벙글, 그, 와봐! 그럼 내가 곧 갈게!
싱글벙글 하면서 왜 그러냐는 거야. 그럼 저는 이제 트집 잡는 거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어, 믿어. 그래? 봤어? 두 눈으로 봤어? 그럼 보지는 못했어, 아직도. 보지도 못하고, 임마, 뭐, 어떻게 믿어? 바보, 그치? 있다는 걸 봐야 믿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살다 보면 볼 날도 있겠지, 뭐. 그런 친구였어. 그런 식으로 골려 먹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참, 그렇게 골려 먹는 상구가 참 바보 같은 소리를 많이 했다. 왜? 봤어? 못 봤지? 그러고 왜 있다고 그래? 그 말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바보 같은 소리야. 안 보이는 거는 없다는 말은 요새 와서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전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어, 없어? 있어. 그건 참, 제가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는 존재해요. 우리의 유전자를 보면 확실히 사랑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움직이고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야. 참, 다시 만나면 참 내가 그때 너한테 참 바보 같은 소리 했다 라고 할 텐데 지금 아직도 미국 어딘가 살고 있을 거예요. 이제 뭐 나이가 동갑이니까 걔네도 한 80들 다 됐을 텐데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서 살면 재미없어요. 젊을 때는 막 일하고 막 이러고 살는데 미국에서는 뭐 나이 들면 다 은퇴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가 들면 한국 노인들은 한국 노인들끼리 모여요. 예. 네. 그런데 참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뉴스타트 때문에 노인들끼리 만나는데 못 가요. 그 우리 수녀님도 나이가 있어도 그런 데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하고 뭐야, 으쌰으쌰 일하고 막, 예. 네. 그렇게 살아야 안 늙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생기가 제일 중요한데, 생명 유지,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완전 공짜야. 그 다음에,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한순간만 끊어져도 쓰러져요. 그렇죠? 죽어요. 그 다음에 생명 유지에 그렇게 필요한 게 뭐예요? 공기지, 공기. 공기는 몇 분, 얼마 동안 흡수하지 않으면 죽어요? 5분, 6분이에요.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생기 다음으로 중요한 그 공기야. 공기 비싸요, 안 비싸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그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돈 내고 공기 마시게 돼 있다면 이거 뭐 엉망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공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공기 다음 물.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그 물은 요즘 공짜가 아니야.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지하수들을 다 오염시켜가지고 이제 물을 돈 내고 사먹게 돼. 그러니까 그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보면 기본 여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공짜예요. 그렇죠? 그렇죠? 공기, 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본 여건으로서.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것도 거의 공짜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식사 끼니 때마다 막 산화방지 물질을 어떻게 마음껏 섭취하는 그런 식사. 자,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웁시다. 산화방지는 방지 물질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냐 하는 거. 예. 산화방지 물질은 이제 제일 산화방지 물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산화물질이 비타민 C라면 비타민 C는 흔해야 돼요, 귀해야 돼. 예, 네, 그럼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다 흔해 빠지게 해놨어. 그래서 사람 비타민 C는 왜 비타민 C가 제일 흔하냐면 비타민 C라는 것은 식물이 있죠, 식물. 우리 보는 초록색 식물. 식물의 모든 부위 속에 뭐예요? 잎살, 솔잎 속에도 있고 나무 껍질 속에도 있고 나무 뿌리에도 있고 이건 식물 전체가 뭐 덩어리다? 비타민 C 덩어리예요. 그게 얼마나 흔해요. 그러니까 설악산을 지금 다 이제 우리 현관에 나가서 앞산을 딱 보면 그 전부가 다 그 앞산 덩어리가 다 뭐 덩어리야? 비타민 C 덩어리야. 비타민 C는 모든 다람쥐도 먹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비타민 C를 필요로 하기에는 왕창 누구든지 뭐 애써서 구해서 먹을 필요 없이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은 공짜일수록 더 중요해요. 비쌀수록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 이거 비싼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옛날에 뭐 저기 타히티라는 섬에서 그 섬에만 나는 그 베리 이런 작은 열매들 그걸 짜서 주스를 만든 주스를 논이 주스라. 그 놈은 논이 주스 한 병에 20만 원, 30만 원 했단 말이야. 응? 그건 완전 그건 뭐냐면 그런 논이 같은 열매예요. 그거를 짜서 이제 이제 주스를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논이 속에 있는 논이라는 열매 속에 있는 색소가 산화방지 물질 중에 하나예요.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산화방지 물질을 보여줍니다. 옥수수 이런 색깔 식물성 색소 색소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 색소라는 화학 물질 자체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로 보면 제일 자 그래서 이런 색깔도 이런 지아산틴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당근 같은 이런 주황색 물질에는 뭐가 있고 베타카로틴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고 자 토마토 흔해 빠진 게 토마토 아니에요? 이 빨간색 색소 라이코핀이라는 산화방지 물질. 그 다음에 초록색을 내는 초록색 색소, 루테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 또, 아마 논이 주스도, 이런 색깔일 거예요. 이게 이제 블루베리야. 그렇죠? 블루베리도 안토사이안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죠. 그, 제 생각에 볼 때, 논이 색깔이나 블루베리 색깔이나 이렇게 보면, 블루베리 말고 또 아서벨리라고 베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베리들 색깔이 대충 이래요. 이 색깔 자체가 안토사이아닌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럼 논이라도 그 논이라는 열매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이 있는가. 그 색깔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논이냐, 블루베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만약 이 블루베리하고 제가 논이 열매를 보지 못했는데, 근데 색깔을 보면, 그 주스 색깔을 보면, 블루베리 주스나 다를 거 없어. 그러면 그 색깔이 산화방지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논이 주스가 우리 몸에 좋다는 이유도 결국은 뭐예요? 이런 색깔을 내는 안토사이아닌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블루베리 주스는 뭐 얼마쯤 싸죠. 그런데 이제 블루베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는 블루베리와 산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와 블루베리의 그 색 있죠 색도 그 이런 검정색 군청색 비슷한 색깔 그 색소 자체가 저 색소가 저런 색깔의 색소가 안토사이아닌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러면 이제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콩도 노란 콩이 있고, 검정 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과학자들이, 검정 콩의 그 검정색, 군청색 이런 색깔 그것도 바로 안토사이아닌이겠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토사이아닌이야. 논이 찾아갈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어떤 얘기하죠? 감정콩의 안토사이아닌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다. 이 산화방지 물질은 모든 질병을 다 뭐예요? 예방하잖아요. 왜? 유전자를 보호하니까. 활성산소가 와서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것을 어떻게 막아주는 물질이 산화방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와 산화방지 물질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근데 일반 국민들은 산화방지라는 게 뭐를 방지하는 것도 모른다고.
그래놓고 산화방지 물질이 많은 것이 검정콩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노란 콩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노란 콩에 산화방지 물질이 있게 없게. 식물성 물질이라면 다 어떤 색깔이 있다. 노란 콩은 무슨 색깔이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 노란색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산화방지 물질이 있어요? 없어? 지아탄친일 산화방지 물질이 있어. 그런데 노란 콩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없다는 말은 안 해. 안 하고, 이제 그 대신, 검정 콩에만 산화방지 물질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검정 콩이 노란 콩보다 더 좋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 두부가 다 새카매졌어요. 검정콩 두부 맵더라고. 제가 한번 미국서 이제 뉴스타트 한국에도 왔대. 그때 그 당시에 두부 마을이라는 이 체인 식당이 있었어.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두부 마을에, 그래서 우리 채식하는 사람은 이제 두부 마을에 많이 갔어. 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제 두부를 주로 많이 먹죠. 그러니까 두부가 시큼해. 그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검정콩에 산화방지제라나 그런 물질이 많답니다. 그러면 노란콩에는 없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노란콩에도 산화방지 물질이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 이제, 그걸 방송을 해가지고, 막, 띄우잖아. 그러면 한동안 막, 검정콩 두부가 막, 정신없이 팔리는 거예요. 더 비싸게. 그, 이렇게 건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이게 참 나빠요. 그래서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산화방지 물질이든지 모든 산화방지 물질은 모든 식물성 음식에 다 있어요. 앞으로 뭐가 또 새로 나왔는데 산화방지 물질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속이면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속이면 와 그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게 있대 거기에 이렇게 속지 말란 말이에요. 식물성 음식이면 무엇에든지 어떤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제 속지 마세요. 옛날에 여러분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뭐요? 광우병 걸린다. 그건 웃긴 거예요. 그 미국 교포들이 그럼 자기들은 다 광우병 걸렸겠네. 미국 교포들이 미국산 소고기 먹지 뭘.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많이 속아 넘어갔어. 그렇죠? 이번에도 뭐요? 뭐 OMS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별로 안 속더라고 국민들이 별로 효과가 없어. 근데 여러분 OMS 같은 것도 일본만 OMS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중국의 핵발전소 거기서 오염수를 지금 일본이 버리는 오염수의 100배를 계속 서해 바다에 버리고 있어. 그 다음에 프랑스 핵발전소 얼마나 유명해. 그 옛날 그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쳐들어간 노르만디 해변. 그 해변에 탁 핵발전소에서 뭐,
지금 일본이 방류하는 것의 60배. 그냥 우리 이런 사실이 다 있는데 이거를 말 안 하고 일본만 뭐요? 방류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강 산업에도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여러분. 근데 요즘은 이 젊은층들이 똑똑해져가지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뭐 위험한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이렇게 바로 판단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거 가지고 사회를 뒤흔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그건 참 문제예요. 하여튼 자 정치 얘기를 들어가면 그건 또 유전자 꺼지는 거니까 그건 피하고 자 이제 그래서 비타민 C는 이 색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식물에는 비타민 C가 무조건하고 다 있어. 왜? 이런 노란색 색깔, 초록색 색깔, 이거는 모든 식물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식물이 어떤 색깔이고. 근데 비타민 C는 색깔 여부하고 완전히 상관없어. 모든 식물에 비타민 C는 다 있어. 왜? 왜 비타민 C는 그렇게 모든 식물에 다 있을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것은 진짜로 귀하거나 구하기 힘들거나 비싸거나 그럴 수가 없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구라가 들어갔을 때는 비싸져요. 허풍, 구라. 왜? 허풍, 구라 빵빵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들어가. 띄워야 되잖아. 매스컴을 통해서. 돈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그래서 별로 건강에 중요하지 않는데, 굉장히 비싼 게 팔면서 선전비를 막 광고비를 막 때려치는 거는 그건 전부 뭐예요? 그건 구라요. 그래서 그런데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평범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께 지금 여기 음식을 해드리는데 뭐 특별하게 특별히 비싸고 뭐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먹는 것이 그렇게 특별히 안 비싼수록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 회복에는 더 좋다. 박수. 가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마음속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부터는 불안하지 않는 거야. 그 불안은 뭐냐면, 맨날 박사님 맨날 생기 했었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될까? 뭐 좋은 게 뭐 있을 텐데 박사님은 혼자만 잡시나 봐. 말은 안 해주고, 여러분 평범하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 그가 가장 여러분 건강에 뭐예요? 좋은 거라는 것을 그 확신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모든 적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할 수 있도록 흔하게 해두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 그래서 비타민 C,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질로서 색깔이 아닌 물질로서 산화방지 물질은 비타민 E. 이 비타민 E도 비타민 C만큼은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고 비타민 E는 그러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시눈에 있어. 시눈, 시눈. 현미, 백미에는 시눈이 없죠, 그렇죠? 시눈 다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그 현미에는 시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옥수수, 여러분 옥수수 쪄서 먹으면 그게 다 시눈 있잖아요. 그 씹어 먹으면 비타민 E는 뭐 섭취, 현미식을 하는 동안에는 비타민 E가 부족해질 수가 없어. 맨날 그 시눈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색소들입니다. 베타카로틴. 그 지금 이게 수십 가지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중요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탁 해놨으니까 음식물 걱정은 이제 허덜 말어. 허덜 말어가 뭔지 알아요? 충청도 말로 하지 말라는 말이더라고요. 허덜 말어.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음식 뭐 비싼 거 먹을 생각을 어떻게 완전히 줘버리세요. 그런 거 먹을수록 쓸데없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이 물질 이 이제 이 물질이 한번 한국에 막 굉장한 이 선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녹즙 갈아 먹었을 때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뭐예요? 뭐 100만 원짜리 막 막 녹즙기 사놓고 막 그래가지고 막 두 녹즙기 회사가 막 서로 상대방 녹즙기를 헐뜯고 막 저 녹즙기는 말이야 뭐 쇳가루가 나온다 이래서 하면 난리가 났죠. 그럴 때 이제 막 사람들이 이 특히 당근즙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뭐예요? 손바닥이 노래지고 그 정도로 마셔댔어요. 자, 그러면 녹즙을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갈아서 많이 마시는 거 녹즙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녹즙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좋다고 해서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하루에 뭐 두 잔도 마시고 석 잔도 마시고 그거 좋을까 안 좋을까? 그 절대로 안 좋습니다. 네. 무슨 원칙에 따라서 안 좋아요? 절제.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각 사람들의 필요한 양이 딱 있어요. 그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를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그 필요량 이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줄어져요. 그래서 적당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제 뭐 한국에도 그런 거 많았죠. 저는 그래서 막 그 여러분 누구 박사 생식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는 막 뭐 율무가 좋니 뭐가 좋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좋다는 것만 모아가지고 다 볶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다 먹으면 이거는 건강 금방 회복한다. 병 절대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누구 박사 생식 뭐 가루 뭐 이래
저는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누구누구 박사 하는데 좀 박사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가 총 수입의 30%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몇 개 빌려주면 뭐예요? 총 수입의 30% 받는 거예요. 아마 그러고 살았으면 제가 지금 큰 부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맨날 TV 방송에 나와, 광고에 나와달라 그러지. 그 광고 한 건당 그때 3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광고에 나오는 게 그럼 봤어요? 한 번도 나간 일이 없어. 그리고 저는 KBS 방송할 때 이미 방송 중에 제가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광고 방송에 나와서 어떤 좋은 것이 있으니 그거를 사 먹어라. 그런 소리를 제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제 말은 믿지를 마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건 틀린 말이니까. 뭐가 특별히 좋으니까 이거를 특히 제품.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뭐 누구누구 막사 생식 이래가지고 물에서 타서 이렇게 턱 첫날 먹으면 먹을만해 구수한 게. 그리고 그런 좋은 성분들을 오랫동안 섭취를 못했으니까 우리 몸이 그 좋은 성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을 때 촥 마시면 아주 맛이 괜찮아요. 그럼 야 이거 맛도 괜찮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 때도 타먹어야 되겠네? 그럼 점심 때도 타먹어. 그러면 아침에 먹었을 때보다 뭐야? 그렇게 안 맛있어. 그럼 또 이제 저녁에 타먹어야지. 그러면 저녁에 마시면, 반잔 마시니까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안 받아 몸에서. 여러분. 어떤 영양소든지 과잉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안 받아요. 네. 그리고 과잉이 되면 절제 법칙에 어긋나니까 생기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꾸 그래서 아침에 먹었을 땐 참 소화도 잘 되고 좋았는데. 저녁에 마시니까 어떻게 돼? 자꾸 트림이 올라오고 몸 안에서 위장에서 안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신물도 올라오고. 근데 어떻게 해? 그 다음날 되니까 별로 마시고 싶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 뭐 한 박스에 25만 원,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다 갔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거 광고해봐야 안 팔려. 왜 먹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뭐예요? 땡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게 유행을 타다가 또 사라지고. 지금 건강업계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 방송도 그걸 많이 뭐예요? 부추겨요. 그래서, 거기에 부화, 뇌동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광고 방송이라는 것은 해본 일이 없어. 왜? 건강은 인기 있는 뭐를 하나 내세워가지고 이거 먹으면 건강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와서, 상구야, 너 광고 많이 나오더라? 그 돈 많이 벌었냐? 그러면 제가 유구무원이 될 것 같아. 그래, 실제로 네가 광고해가지고 많은 사람 건강이 좋아졌냐? 한 말 없죠, 뭐.
그래서 이제 이 베타카로테인이 미국에서도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베타카로테인을 약국에 가서 사먹고,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뭐 사먹었듯이 비타민C. 네. 비타민C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네. 산화방지 물질 쪽에서는 최고라니까.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내 몸에 필요한 양보다 뭐예요? 더 많이 섭취하면 안 돼. 베타카로틴, 모든 게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미국 의사신문인데, 여기 보면, avoid. avoid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하라. adding. adding이라는 말은 첨가하는 거.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을 다이어트에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말라. 어디서 발표했다? 미 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발표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음식은 음식대로 먹으면서 약국에 가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사가지고 그것도 막 먹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겁내는 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폐암입니다. 폐암. 그래서 미국 과학자들이 이 폐암이 무엇 때문에 걸리냐, 이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과학자가 우연히 뭐를 발견했냐면, 피검사를 쫙 해보니까, 폐암에 걸린 사람들 피에서 베타카로테인의 혈중 농도가 낮게 나온 거야. 왜 폐암 환자들에게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왜 낮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 이유가. 그래서 이제 과학계에서 그걸 발견하고, 그래도 이게 좀 특이한 발견이니까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돈 벌려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게? 베타카로틴이 부족하면 폐암에 걸린다. 그러므로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면 폐암에 예방이 된다. 과학자들 우린 아직도 몰라요. 왜 폐암 환자들에게는 베타카로틴이 낮은지. 그러니까 막 미국 대중들이 거기에 속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그 식품 보조제로서 베타카로틴 알약 비슷하게 해서 팔아요. 그거를 막 사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C 싸러 막 약국에 막 갔듯이. 그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근데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이게 대박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돈을 막 벌면서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더 난 거야. 이거를 미국 식약청에서 이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제로 인정을 해주면, 그때는 그 알약이 식품 보조제로서 팔리는 게 아니라 뭐로서 팔 수 있어?
폐암 예방제라는 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분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식품 보조제에서 뭐예요? 예방제라는 약으로. 그러면 값이 10배로 더 뛰는 거야. 그러면 돈 얼마나 끌겠어?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식약청에 가서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폐암을 베타카로테인이 예방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분류를 재분류를 해서 폐암 예방제로 재분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국 식약청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워요. 지금 신문에는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하니까 폐암에 걸렸다라는 증거는 없고 또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폐암에 덜 걸린다는 통계 자료도 나와 있는 것이 없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들떠버린 거예요. 와, 베타카로테인 먹으면, 알약 먹으면 폐암 안 걸린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유행해. 그래서 식약청에서 통계를 내서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하고 재분류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꼴초들을 2만 명을 모았어. 꼴초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폐암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만 명, 이쪽 만 명 해가지고 이제 피검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만 명에게는 진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공급해서 먹이고 이쪽에는 가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나중에 진짜 먹은 사람하고 가짜 먹은 사람하고 폐암 발생률의 차이가 과연 날까 안 날까를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가지고 몇 년을 할까? 10년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시작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여러분 통계 자료가 확실히 나와야 되니까 자, 그 수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미국 그 넓은 땅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해야 되고 요즘이야 뭐 문자만 타닥 보내면 뭐 핸드폰이 없을 시대니까 그 뭐 연락을 하려면 다 우편물이야. 그러니 얼마나 자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도 많아야 되고 간호사도 많아야 되고 이 비용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런 비용을 무슨 비라 그래요? 연구 개발비. 그래서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6년을 했습니다. 6년을 하다 보니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앞으로 이제 4년 더 이 연구 개발비를 여기다 쏟아 부으면 만약 그게 통과가 됐더라도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됐더라도 이때까지 쏟아놓은 연구 개발비 본전 찾기도 뭐요 힘든다는 결론이 나왔어. 그래서 제약회사들에서 우리 10년까지는 안 되겠다. 수지 타산 전혀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 지금 6년 했으니까 이 6년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달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 판단 결과. 여기 보면 5%, 10%, 15%. 이게 뭐 무슨 프로테이지냐 하면 total mortality. 이거는 먼저 전체 사망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사망률은 베타 카로테인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플라시보. 가짜 베타카로텐, 베타카로텐 아닌데 베타카로텐인 것처럼 해서 줬을 때 사망률. 그래서 1년 후에 사망률, 2년 후에 사망률, 5년 후에 사망률. 자, 여러분. 그러면 베타카로텐이 이제 진짜 건강에 그 알약이 도움이 된다면 베타카로텐 진짜를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어떻게 돼야 돼?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높아. 완전히 기대했던 것보다 뭐예요? 엉뚱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국립암센터에서 너 베타카로텐 지금부터 먹지 마. 먹으면 사망률이 뭐예요? 더 높아진다. 네. 여러분, 왜 더 높아질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대답은. 생기를 부족하게 받아. 왜? 여러분, 제가 설명했잖아요. 화분에 콩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캄캄한 벽장 속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버려요. 왜? 생기 안 와. 뭐가 없으니까. 햇빛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콩 심어가지고 물 주고, 와, 비싼 비료. 영양가가 굉장히 높은 비싼 비료를 왕창 줬다. 우리 집 사람이 저기 모화과 나무에 닭똥을, 모화과가 몇 개 열렸어요. 근데 막, 와,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이 열려라. 그래가 막, 그 닭집 안에 있는 닭똥을 막 긁어다가 막 왕창 줬다가 우리 수녀님한테 혼났어. 왜? 뭐가 나오면 죽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이 영양가가 뭐예요? 더 과잉이 되면 그 절제 원칙이 안 맞는 거야. 모든 것을 적당히 라는 그 원칙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 생기 안 오고, 안 와서 죽어버려요. 그 우리 집 사람도, 아, 그래서 생생하던 뭐가 나무가 닭똥을 뭐예요? 이만큼 갔다가 얹어놓으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생생하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러고 있더래요. 생기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베타카로텐 필요도 없는데 베타카로텐 알약을 막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 생기가 충분히 공급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말 특히 환자들 중에 암 환자들이 좋은 거 찾아 먹으려고 눈을 이렇게 뜨고 뭐가 좋냐 해서 아 그거 좋냐 얼마 안 돼 그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돼 이런 것만 이거 생기를 몰라서 그래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도 뭐요 몰라 건강에 가장 중요한 그 원칙 그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몰라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막 급하게 스탑. 그래서 연구 취소. 그래가지고 아직도 베타카로텐 그때부터 아무도 안 먹어. 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더 해롭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몸에 좋은 거 찾아 댕기면서, 비싼 거, 그거 팔라고 하고, 막 광고하려고 돌아댕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도 많이 찾아와. 그 사람들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거 다, 박사님, 이거. 이 센터에서 좀 팔아주시면 수익금에 몇 프로를 드리겠어.
유명해지면요, 돈 벌 길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여러분, 예, 그것도 쉬운 일은, 에이, 이건 한탕 해버릴까, 그냥.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런 광고, 뭐, 출연하라, 뭐, 이런 거 다 했으면, 우리 이 센터 집도 이렇게 고물이 아닐 거요. 근사하게 지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건강식의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는 뭐다? 절제. 모든 것을 적당히. 절대로 어떤 음식 중에 한두 가지를 탁 선택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좋대.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결국 그런 특별한 음식들을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음식들을 뭘로 삼아버려요? 그런 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는 그 말이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막 그렇게 좋은 거, 먹는 거, 그 돈 부자들은요, 막, 특별히 맛있는 것도 많더라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그런 걸 보내준 데 보면, 이야, 이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뭐, 요만한 거 한 게 뭐, 한 개 15,000원이래요, 그런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카페에 가면 맛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쪼가리로 파는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거는 가끔 가다가 재미로 먹을 일이지. 그 맛있다고, 이야, 처먹으면 안 돼. 그럼 생기 못 받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건강한 식생활의 원칙은 중요한 것이 이 절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 비싼 거 뭐 구해서 먹는다? 여러분은 그런데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 그렇게 그거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런데 대하여 초연해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 대충 이래서 건강한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의 균형은 어떠냐, 뭐 이런 게 강의할 게 음식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많지만, 사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다 먹어보셨잖아. 이 정도면 뭐예요?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좀 더 세부적인 사실을 아시려면 제가 한 두 시간은 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 음식물만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런 세부적인 상황을 나는 좀 공부해 보겠다 그러신 분은 그 제 책을, 그 책에 있어요. 책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여러분 음식물 가지고 내가 고기 한 점 너무너무나 먹고 싶어서 먹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예. 네. 한 점 먹고 싶은데. 박사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막 하루 종일 한 점 집어 먹었어. 그러면 막 내 속에서 암이 뭐요? 암이 막 고기 들어왔다!
이 사람 죽이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먹는 거 가지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 아까 우리 그, 감정한 그 의사, 여자 의사 선생님,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엄마, 왜 그렇게 소금을 많이 넣어? 우리 이 딸 죽이려고 그래! 이제 그게 잘못된 뉴스. 그런데 얘가 그 어린 나이도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막 엄마하고 맨날 싸우고 막 이럴 때는 이제 신뢰라는 걸 몰랐지. 그래서 끝에 가서 뭐야, 나중에 가서, 아, 오히려 그걸 음식 요금 뭐 소금 한 톨 가지고 또 따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유전자 도로 꺼지더라. 생기가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생기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근데 그걸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성공하고 아직도 아직도 여유만만하게 참 대단한 꼬마였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도 옛날에 시작할 때는 그랬다고. 라면을 먹어, 라면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라면 먹고 싶어 죽겠고. 그래서 애 엄마하고 애들이 라면 끓여가지고 화장실에 숨어서 먹도록 했다고. 그거는 생기보다는 뭐예요?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그런, 그런 사고방식이었다. 제가 뭐, 이제, 그렇게 고기가 땡길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끔 잡숴도 됩니다 하는 말을 또 악용은 하지 마세요. 뭐, 박사님 고기 먹으라 하던데. 채식이라는 그 원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원칙을 지키면서 기린처럼 아까 그 보여드린 원숭이처럼 뭐예요? 뭔가가 특별히 필요할 때는 먹어주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먹어줄 때 또 미친 듯이 처먹지도 말고 걸신 들리지 말고. 네. 그래서 네. 유연하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야 돼. 네.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절대로 안 먹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뉴 스타트 하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 항상 이 행복을 유지하면서, 큰 원칙을, 정말 행복하게 끌어안고, 그래. 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채소 더럽게 암에 걸려가지고, 고기 먹을 자유도 뺏겼어.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다행히 암에 걸려가지고, 채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식생활을 하면 건강하게,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돌려야 돼. 어쩌다가 팔자가 이래가지고 암에 걸려서 남들은 저렇게 삼겹살로 잘 처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병들이 뭐부터 배워요?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겨라. 이게 뉴 스타트 원칙. 여러분은 암은 나야 돼. 암은 없어져야 돼.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맨날 불평만 하면 피할 수 없어. 즐겨야 돼. 니캉 내캉. 아마 니캉 내캉하면 같이 살아보자. 응?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암이 민원을 제출합니다. 나를 T세포님 나를 뭐요? 죽여주세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이제는 긍정적으로 돼버리고 이렇게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뭐 바닷가에 갔다가 산에 갔다가 뭐 이렇게 잘 놀고서 아 인생은 즐겁구나. 암 걸리기 참 다행이다. 이렇게 될 때는 그런 사람은 암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암은 어떤 사람을 이기냐면 너 박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 자리에 나는 날 수 없어. 그렇게 하는 뉴스타트는 꽝이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뉴스타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진, 선, 미가 있는 뉴스타트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